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식당 중에서 이런 간판 걸고 장사하시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갈비, 무제한 일식, 무제한 뷔페.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몇 그릇 드십니까? 무제한인가요? 몇 그릇 못 먹습니다. 배부르고 질리죠. 여러분, 이처럼 무제한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무제한이 아니라 얼마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먹지 못하는, 식욕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죠. 사람이 진짜 무제한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다, 계속 먹는다, 다 망하겠죠. 이런 간판 내걸고 장사하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배불러서 얼마 못 먹고 포기한다, 이거 알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하는 간판을 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말을 하지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그 누구의 또 무엇의 도움도 받지 않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꿈을 꿉니다. 그냥 상상을 해요. 탁월한 사람은 그 꿈을 성취를 해냅니다. 기념비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곧 한계에 직면합니다. 더 오래 살면 뭐 뭔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명이 끝나버립니다. 능력도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니 더 기이한 일, 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를 본문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홍해 사건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에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가장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 바다에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 길에 들어선 따라가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념할 때에 홍해에 길을 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러면서 그 홍해 사건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이다. 그건 옛날 일이다. 꼭 뉘앙스가 흘러간 옛 노래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거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19절에서 2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조차 그거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만들 놀랍고도 귀한 새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귀한 새일. 그리고 그 나타나는 일을 누구나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홍해 사건을 이전 일,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고 기억도 않도록, 생각하지도 않도록 만들 일일까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20절에 예언했듯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터뜨려 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퍼뜩 예수님이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이 구절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막에 여러분 아주 특별하게 생긴 그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진에 여러분 보시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그냥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저 사막의 노란 모래밭과, 그러나 그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터져나오는 그곳, 여기에는 푸르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낙타들이 와서 마시고 대상들이 물을 마시고 여기에서 갈증을 해소하며 사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물이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 강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막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은 그런데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이 죽음이 있고, 구원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이지러져 버린,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된, 다 척박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때부터 흘러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졸졸졸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사막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강수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 이 생수의 강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새 일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믿으면 성령께서 광야와 사막같이 메말라 있었고 죽어 있었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그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인생이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고 빈들과 같아서 가물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꽃을 틔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새 일을 예언을 하시는데 왜 그것이 홍해 사건, 이것을 이전 일처럼 옛날 일처럼 그렇게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도록 만드는가? 그 이유는요, 홍해 사건은 혜택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새 일은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즉 모든 사람들,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모세시대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홍해를 갈라준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늘 충만하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죽음의 그날,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늘 채워주시고 그 생기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서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가요? 마지막으로 홍해 사건은 인간, 그것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이지요.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이 새 일, 이 영향력은 온 피조세계까지 다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짐승들, 특별히 광야에 살고 있고 승냥이, 또 타조는 어떻습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새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참 존경한다, 높이고 경배한다. 여러분, 창조 사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창조.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범죄한 인간 때문에 죽음과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질서가 뻐거덕뻐거덕 다 뒤틀려 버렸죠. 사람만인가요? 아닙니다.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팍 자라났던 것이죠. 창조세계가 함께 고통과 신음과 죽음과 저주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론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피조물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 마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날이 도래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바로 그 일이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피조세계의 치유와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실 새 일은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단회적이 아닌 계속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심지어 온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그야말로 기억도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이 이전 일처럼 옛날 지나간 일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계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는 현실의 한계에 늘 막히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따라줍니다.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생각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 실수 안 해도 시대가 완전히 뭐 IMF 같은 게 탁탁 터져버리면 이건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답답함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새 일을 일으키셔서 홍해 사건마저도 이전 일과 같이 옛날 일과 같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새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일, 너가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 그 간증들, 그거 다 옛날 흘러간 노래가 되고 이제 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의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 측면에서 마음가짐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코끼리 길들이는 법 아십니까? 동남아에서 이 코끼리 묘기 부리는 그 조련사분들 이야기입니다. 새끼 코끼리를 이제 어미로부터 떼내가지고 쇠기둥 큰 거에다가 쇠사슬로 묶는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 묶여있냐 해가지고 막 코끼리가 밤새 울면서 막 이걸 탈출을 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꼼짝을 안 쳐, 이 쇠기둥이, 쇠사슬이. 몇 날 며칠을 울고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결국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쯤 지나면 이 새끼 코끼리가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한번 고정관념으로 딱 머릿속에 박히면 이 코끼리가 점점 자라서 이제는 성체가 됩니다. 힘이 그냥 천하장사가 돼요. 근데도 쇠기둥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말뚝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묶어놔도 얘는 고정관념에 딱 휩싸여가지고 나는 이거 탈출 못해, 이거 나는 어떻게 못해, 그냥 거기에 무기력하게 가만히 가자 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매이는 사람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고정관념, 과거의 실패,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야, 여기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걸 지레 포기를 해버리고 겁먹어버리고 기회를 거둬차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포위합니다. 성안이 다 기근이 꽉, 먹을 게 이제 포위가 당해가지고 없으니까 너무너무 인플레이션이 확 막 1000배 이상 막 그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요만큼 쌀 구하려면 이만큼 지폐 들고 가도 이거 못 사는 베네수엘라처럼 막 그냥 뛰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사람만 겨우겨우
근근히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울 정도만 그 정도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물가를 제자리로 내려놓을 것이고 너희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아니 근데 이걸 들은 왕의 신하 중에 이 불신앙 가득한 한 사람이 콧방귀를 끼면서 말을 대꾸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 듯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그에게 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걸 누리겠지만 너만은 그것을 못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막 소리가 콱콱 나게 막 하고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그 용병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를 치려고 몰려오는구나 도망가자 해가지고는 짐도 그대로 다 놔두고 천막도 그대로 음식도 그대로 전리품 다 그대로 놔두고 다 뺑소니를 쳐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엘리사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저기만 가면 그냥 엄청난 먹을 것이 있고 전리품들이 막 그냥 막사마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 그 성 밖으로 몰려나갔는데 그 입방정 떨었던 신하가 거기 서 있다가 그만 그 사람들이 인파에 밟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 자기 고정관념에 매인 사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과 잠재력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스스로 튕겨내고 막아버리는 거죠. 이 벌들 중에서요, 여러분, 범블비, 이 땡벌이 있습니다. 땡벌. 얘는 굉장히 뚱뚱한데 날개는 굉장히 사진에서 보듯이 짧고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땡벌은 그 몸의 비례와 날개의 그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절대로 구조학적으로는 이거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땡벌이 만약에 아이고 항공역학 전문가들이 우리는 못난데 우리 몸 구조상 절대로 요 날개로는 못난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못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온 세상 다 날아다니고 붕붕붕붕거리면서 꿀바람 먹고 다 합니다. 이 땡벌들 절대로 나는 날 수 없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거예요. 전에 TV에서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달걀 판매로 연소득 4억 원을 매출을 올리는 그 사장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 에피소드를 굉장히 재밌게 본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아주 고급 달걀을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내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그 한 분이 이제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한 판씩 좀 매달 드리세요 해가지고 친척이니까 그 가족이니까 이렇게 한 판씩 매달 택배로 이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달걀 요게 아주 그냥 제가 재밌게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TV에 나온 이분은 달걀 사업하기 전에 무려 사업을 16번을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망했어요.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그냥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병아리 키웁니다. 이거를 키워가지고 닭고기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참 정성이 있는 성품이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 병아리들을 키우는데 그냥 대충 사료나 뿌려가지고 먹이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애지중지해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먹을 사료를 자기가 다 준비를 해주고 이걸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주 병아리들이 그냥 영양 만점이 될 수 있도록 토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 다해주고 잠도 잘 자도록.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이제 성체가 되면은 닭이 되면은 그 암탉이 알을 낳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불을 밤에도 켜놓잖아. 이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 다 꺼주고 잘 자도록 해주고 마당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발효된 그 맛있는 사료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착 대령을 해서 드십시오 하면서 이 닭들한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게 잘 살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닭고기 내다 팔려고 이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그 애지중지 키운 닭들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닭들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닭들이 마치 아이고 우리 아빠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맛있는 밥 주고 우리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도저히 그 닭들을 죽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잡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포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니네가 낳은 달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달걀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달걀들이 스트레스 안 받죠. 먹을 거 잘 먹었죠. 너무 행복하게 자란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이니까 그 달걀의 그 노린자가 저도 그거 우리 장로님 가족분으로부터 받아서 먹어보니까 야 그거구나. 노른자가요 아주 그냥 땡글땡글합니다. 쫀득쫀득해요. 노란 색깔도 그냥 이상한 노란색이 아니라 아주 그냥 투명한 노른색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그 노른자만 이렇게 들어도 그 노른자가 터지지를 않아요. 그 노른자 위에다가 이쑤시개를 딱 찔러 꽂아놔도 이게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소금 안 쳐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 그렇게 내놓은 그 계란을 사서 먹어본 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막 만들었냐. 우리 당신 내에서만 우리가 계란 사 먹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닭을 더 키우고 더 키우고 계란을 더 만들고 더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 매출 4억 원의 계란 장사가 됐습니다. 계란 장사가.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과거에 16번의 실패에 그가 매여 있었더라면 절대로 지금의 성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다. 홍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대치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 짓지 말아라. 얼마든지 나는 그보다 더한 일,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고 그 성령의 생수를 모든 이가 마시면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얼어붙고 취직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이 상황 속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 막 부정적 사고방식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헬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람 N포 세대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자기 개발서들과 성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 개발서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결국 자기입니다. 내가 쥐어짜야 되고 내가 하여튼 뭘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서 읽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지쳐있는 상황에서 읽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그거 찾아 읽는 상황인데
용을 좀 더 써보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지쳐버리고 결국에 부딪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돼, 책 집어던져버리고 결국 절망에 빠져들고 이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인생, 주의 도우심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비전과 꿈을 넣어주셔가지고 좌절과 절망과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마음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재도전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 세웠고 자기가 만들어낸 꿈과 비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과 비전, 이게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의 삶을 차별화시켜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요셉,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열방을 살리고 아버지의 가문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나요? 어떻게? 먼저는 기도를 통하여 임하십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으로 가득한 우리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그러한 호텔 체인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제재소 직원일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여튼 뭐 호텔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가서 저 도시 가서 계약 체결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공황이 닥치면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고 내가 열정과 땀을 다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는가. 그냥 회사에 그냥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 막 이런 원한이 막 가득 찼는데 그러니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인생 막 탕진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러다가도 이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절망, 절망, 절망하다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어느 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애무리를 쓰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어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는 게 낫겠어.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열심히 일은 했고 다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
그게 뭔데?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자 하면서 이 아내분이 기도를 도전을 합니다. 이 클레먼스 윌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진짜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때부터 기도를 좀 안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진짜 안 돼요. 그렇지만 기도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서 기도가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이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이 막 다 녹아버리고 절망과 좌절이 이 성령께서 마음을 점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꿈과 비전이 슬슬 마음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제재소 직원으로 많은 도시 다니면서 호텔에서 전전하면서 계약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경험, 싸구려 호텔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진짜 너무너무 후지고, 그런데 어떤 호텔 가면 또 막 음란 방송이 딱 TV만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냥 못 들어가고, 이 호텔이 참 문제였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내가 가족들이 가도 안전하게, 그리고 비싸지 않게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는 망해버린 호텔 하나, 조그만 거를 샀습니다. 모텔 수준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땀 흘려가지고 새롭게 그냥 뚝딱뚝딱 인테리어를 해가지고는 쾌적하게 서비스도 최대한 잘하고 그러나 비싸지 않게 그렇게 제공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족들이 오고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2호점을, 3호점을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전 세계의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켜 버립니다. 자꾸 유리창이 있어서 그 유리창 깨끗하면 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밖에 있는 것들 다 보이지만 그 유리창이 더러워지고 막 먼지가 그냥 끼고 끼면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 삶이 좋아질 수가 없죠. 죄가 자꾸 사람을 지배를 하면 비전과 꿈이 사라지면서 현실에만 그냥 몰두를 해버리고 또는 그냥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무서운 능력이지요. 우리가 유리창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다시 반짝반짝하면서 풍경이 보이고 거리가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닫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얼마든지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 일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 주셨는지 간증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